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동탄예수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어 다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자리가 어디냐? 그 말이죠.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하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도우며 하나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기뻐하도록 창조된 것이죠.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입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가 나무에서 꺾여서 분리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실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는 그 순간, 잘려나가는 그 순간, 꺾여나가는 그 순간, 분리되는 그 순간 그들은 죽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앞으로 죽을 것이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아직 파릇파릇한 잎사귀가 남아있고 아직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실제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는 그 순간 죽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편에 서는 순간,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그 순간, 마귀의 말에 동조하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고 그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그의 아내는 하나님께로부터 이탈되어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죠. 원래 그들은 생명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에 살아야 되는데 원래 그러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은 마귀의 말에 순종할 때 마귀의 말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서 죽음에 이른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것이죠. 그들의 주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있을 때, 그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는 일견 보기에 그들에게 자유가 있어 보입니다. 마음대로 따먹고 방종하고 내 쾌락대로 살고 내 기쁨대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시현상입니다.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지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시현상입니다. 그들은 죽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배에서 뛰어내려서 망망대해 가운데서 헤엄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그들은 자유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10분 헤엄칠 수 있을까요? 한 1시간 헤엄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곧 그들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죠. 그들은 바다에서 곧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배에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비록 거기에 규칙이 있고 비록 거기에 율법이 있고 비록 거기에 경계가 있고 교훈이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뱃속에 있는 것이 자유로운 것이고 그 뱃속에 있는 것이 구원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의 자리가 지금 어디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셨겠습니까? 너의 영적인 자리가 어디냐? 너는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너는 지금 마귀편에 죽음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자리에 있느냐? 나의 종으로서 나와 함께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준행하며 생명의 자리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지금 어디 있느냐? 너가 지금 마귀편에서 마귀와 함께 자유를 누리면서 기쁨과 쾌락을 누리면서 사망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으로 교훈받고 그 말씀으로 책망받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생명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생명의 자리에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책망받고 교훈받는 그 말씀의 자리에 있습니까? 방종하고 자유롭게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사망의 자리, 그 멋대로 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망의 자리, 그 쾌락의 자리, 그 방종의 자리에 있다면 빨리 생명의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작업, 이것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보혈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다고?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잖아. 내 마음대로 살래. 내 멋대로 살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게 아닙니다. 참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인도하셔서 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서 사망의 자리에서 어둠의 자리에서 빼내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생명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 참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하루빨리 생명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 듣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주 앞에 설 때까지 할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 생명의 자리에서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더 사모하며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큰 은총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무사히 저 천국의 문에 이를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샬롬!